네, 이제 정 대표가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본인 정 대표입니다. 또 네. 질문을 셀렉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재밌는 질문들이 엄청 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권지현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연대에서 1학년은 송도에 있잖아요. 근데 네. 그 1학년은 신촌에서 아카라카 보고 또 잠실이나 목동 가서 고연전에 참여를 또 하는지. 맞습니다. 할 수 있어요. 송도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학생에서 준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셔틀버스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좀 힘들어요. 저도 해봤는데 신촌에서 아카라카 보는 건 그나마 할만해요. 정기전은 힘듭니다. 또 장소도 신촌이 아니잖아요. 잠실이나 목동. 잠실이면은 강동 저쪽이고 목동도 그렇게 가까운 곳이 아니라서. 근데 뭐 되면 신나서 다 갑니다. 그러니까 네. 새내기 패기. 그리고 안재영님이 인강을 둘 다 들었다고 했는데 집중이 흐트러질 때는 어떻게 했냐고 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 태블릿 PC가 그렇게 보급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바야흐로 2013년? 그렇죠. 네. 그래서 2011년부터 13년이니까 네, 그래서 그때는 PMP를 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PMP도 한창 그 와이파이 되는 PMP 나오고 그랬거든요. 저도 네. 아예 와이파이를 뺐고요. 그리고 그 약간 구시대적으로 사는 게 진짜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그 저 같은 경우에 추천을 해드리는데, 태블릿 PC로 보면 당연히 카톡 보고 싶죠. 그렇죠. 약간 그 중고나라 같은 데 가서 그 좀 PMP 진짜 기본적인 아 그리고 또 지금도 팔지 않나요? 파는 걸로 압니다. 그 네. PMP를 사서 듣는 거를 추천드려요. 저는 이 질문이 딱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핸드폰도 옛날에 피처폰이 있고 지금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당연히 스마트폰이 집중이 더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PMP가 있고 태블릿 PC가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태블릿이 더 안 되죠. 그럼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PMP 쓰세요. 그 다음에 깔깔님께서, 서영구 TV 할 생각은 없어요? 네. 서영구 TV를 옛날에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게 또 서울대 분 중에 아는 분들이 제 주변에는 다 군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런칭을 할 수가 없었어요. 뭐 연구 TV 콘텐츠를 하다가 또 언젠가는 뭐 서울대 분들을 뵙게 되고 뭐 그러면은 뭐 서울대 TV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겠죠. 네. 그다음에 YH님께서, 모텔 솔로 탈출을 어떻게 하나요? 우리 고니 첫 연애가 몇 살? 저는 중3 때였죠. 저는 제가 쟁취해야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탈출하셨나요? 모텔 솔로 탈출은 어떻게 하냐면 네.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든 찾아서 어필하고 어떻게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네, 나랑 한번 사귀어보지 않을래? 하면서. 저도 굉장히 적극적이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냥 네. 좋아하면 진짜 좋아한다고 바로 얘기를 하고요. 계속 만나고 싶다면 계속 만나고 싶다고 얘기하고요. 저는 약간 돌려서 말하는 걸 진짜 못하거든요. 모텔 솔로 탈출을 하려면 누구한테 물어보는 것도 여유가 있어야 물어봐요. 궁지에 다다르면은 네. 자기가 알아서 찾기 때문에 일단 기다리십시오. 그러다 더 관절해질 때가 오면 저처럼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툰티오님께서, 등록금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냐고 하셨습니다. 네. 저희들 상황 말고 다른 상황들도 다 얘기를 해드리고 싶긴 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국장을 못 받아요. 소득분이 때문에 네. 너무 답답합니다. 진짜 바뀌어야 됩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주시고 계시고요. 근데 주위에 사실 알바하면서 메꾸는 분들도 많고, 저도 실제로 알바를 하고 생활비는 제가 충당 하는데 등록금은? 저는 등록금이 다행히 아버지 회사에서 일부 나와서. 근데 공대가 좀 비싸요. 맞아요. 얼마예요? 저희 350. 우리 470인가 그렇거든. 왜 비싼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비싸서 어느 부분은 장학금으로 충당하고 일정 부분은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셔서 다니고 있고, 저도 이제 그 왕년에 인턴에서 벌어놨던 걸로 생활비를 충당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쪼들립니다. 그래서 진짜 알바를 하면서도 충당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 다음에 수연님께서, 그 고등학생 때 SNS 하셨냐 라고 물어보셨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이과에 네. 대한 이야기인데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얼마만큼 선행을 하고 얼마만큼 심화를 해야 될지. 일단 첫 번째는 제가 먼저 대답을 할게요. 네. 저는 SNS 했었어요. 카톡도 했었고요. 했었는데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공부 안 할 때 많이 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제가 고3 때 그때부터는 많이 줄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심화를 해야 될지 예습을 해야 될지. 근데 그건 계속 얘기는 해드렸죠. 수원수투 미적 기백. 기백은 솔직히 공부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기백은 노력파가 빛을 많이 못 보는 영향인 것 같아요. 딱 그 공간 감각이 좋은 친구들이 딱 풀어버리는 그런 게 그래요. 있기 때문에 수원수투가 기초니까
기초적인 것만 했으면은 안 될 것 같고요. 심화 문제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는다면 미적보다는 기백을 한번 봐두고 올라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네 루이사 오가 오님이 쉬는 시간에 어떻게 하셨냐고 물었어요. 쉬는 시간에는 저는 쉬었는데 저는 쉬는 시간을 쉬었습니다. 그 10분밖에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쵸. 또 그 10분을 어떻게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약간 복습처럼 그냥 잠깐 앉아서 스르륵 본 적은 있는데 현실적 말씀드리자면 쉬는 시간은 진짜 쉬었고요. 그다음에 진짜 이거는 헷갈린다 싶은 거는 조금 보는 정도? 지금도 저는 쉬는 시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저는 막 몰입해서 했다가 좀 쉬었다가 이렇게 완급 조절을 하는 타입이라 쉬는 시간은 그냥 푹 쉬어요. 아무것도 안 해. 근데 네. 좀 점심시간 이럴 때는 또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학교에 있으면은 좀 놀게 되죠. 그 다음에 니은이응이응님은 대학교 1학년 때 구두 많이 신냐고 하셨거든요. 저는 제 옷장을 보면 구두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구두가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주위에 봐도 그렇게 막 구두를 막 이런 굽은 당연히 있죠. 한 3-4cm 되는 거. 네. 근데 막 10cm 되는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막 높은 거를 많이는 안 신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학교에 오르막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하이힐을 신는 경우는 뭐 졸업사진 찍을 때 그럴 때 아니면 잘 안 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다리 부러지니까. 동선 같은 것도 막 끝과 끝을 15분 만에 가야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하이 신고 뛰면 진짜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주위에는 많이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질문 이거 다인가? 끝! 10개. 끝이고 제가 댓글창에서 그거 봤어요. 저번에 견이곤이가 팩폭을 하셨는데 너무 귀엽게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또 댓글창에 제 팩폭은 없냐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사실 팩트폭력할 만한 그렇게 안 그래도 대단한, 미리 물어보더라고요. 네, 팩트 안심 아니냐고. 저는 글쎄요 그렇게 폭력할 게 있을까 싶은데 오히려 저는 대학 오고 나서 할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얘기해줄게. 근데 견이곤이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조금 더 덧붙이자면 막 그런 게 많았잖아요. 저는 막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성적이 안 나와요. 근데 진짜 솔직히 말해서 알잖아요, 그죠? 자기가 알잖아. 부정하고 싶은 거지 알잖아. 내가 현역 때 그랬고 아는데 나는 계속 아니라 그러고 막 저도 그런 타입이었어요. 막 나 연대 갈 거라고 다 말하고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안 나오니까 뭐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솔직히 다 따져보니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자기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빨라요. 저희는 아니면 주변 친구나 선생님이나 뭐 부모님이나 다 본인의 뇌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니까 본인이 어떻게 지내고 있고 얼마나 하고 있는지는 본인이 아니까 본인한테 물어보셔서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생각했을 때 떳떳하고 뿌듯하고 그런 상태에서도 운이 안 따라주면 떨어진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생각해요. 그 상태가 일단 본인 스스로 떳떳한 상태를 만들어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아 맞아. 그리고 또 정정할 게 있는데 그때 견이 보냈었을 때 그 학교 개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댓글로 뭐 홍보관에 그 밑에 뭐 지하에 있었던 일들 그런 것들은 약간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약간 저희들 그 나이 때 그 저희들 학번 때 그냥 약간 왜곡되어서 뭐 그런 것처럼 사실과 왜곡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네. 근데 이게 약간 저희들이 들은 개담으로 말씀이 드렸었던 거였고요. 그래서 사실 하고 무관할 수 있다는 점 그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 재밌는 질문들이 많아서 재밌었어요 저는. 이런 거 재밌어. 여기까지? 응 여기까지. 안녕.